너나없이 갈 길 바쁜 4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2019 KBL 프로농구 오늘은 이곳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서울 삼성 썬더스와 울산 현대 모비스의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승현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팀 모두 뭐 갈 길이 상당히 바쁜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 같은 경우는 지난 목요일 경기에서 4연패를 일단 끌어냈어요. 그렇죠. 이제 서울에서 SK한테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좀 팀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네. 반대로 3연승을 마감 짓고 이제 다시 이곳 잠실로 오게 된 모비스는 앞선 그 창원 LG와의 경기에서 올 시즌 최소 득점 경기를 펼치면서 최근 팀의 어려운 부분을 좀 고스란히 좀 노출을 시켰거든요. 현대 모비스는 지금 앞선에 부상 선수가 많습니다. 예. 이전 경기에서 양동근 선수가 또 발목을 다치면서 오늘 경기에 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이 지금 놓여진 입장은 서로 상당히 큰 격차가 있습니다만 올 시즌뿐만 아니라 역대로 보더라도 두 팀 간의 지금 대결은 상당히 팽팽했거든요. 오늘 경기는 일단 골 밑에서 좀 승부가 갈릴 것 같고요. 예. 라거나 선수와 유진 펠프스 선수 어떤 선수가 골 밑을 이제 우위를 점하느냐에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3라운드까지 2승 1패로 모비스가 삼성에게 한 경기를 빼앗긴 바가 있습니다. 양 팀 간의 4라운드 대결 잠시 후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까지 단 일주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이전에 맞이하는 마지막 주말 경기 오늘 토요일 경기를 이곳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삼성 썬더스와 울산 현대 모비스 두 팀의 지금 리그 테이블 위에서의 순위는 아주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그 결과물도 지금 고스란히 평균 득점과 실점의 양으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삼성은 이 득점과 실점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예. 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오늘 경기를 앞둔 지금 두 팀의 분위기나 사정은 또 남다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좀 기대가 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앞서서 먼저 국민들에부터 이어지겠습니다. 선두 울산 현대모비스 그리고 최하위 서울 삼성 썬더스의 올 시즌 4라운드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난 1차전에서 울산에서 승리를 거뒀고 3차전에서도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될 이곳 잠실에서 2차전은 삼성에게 내준 바가 있었어요. 네, 지금 유진 펠프스 선수와 라거나 선수의 매치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예. 일단 뭐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두 선수 다. 그렇죠. 2차전에서 경기를 내준 바도 있고 특히 3차전도 물론 모비스가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마지막 4쿼터까지도 삼성이 아주 팽팽한 승부를 펼칠 만큼 묘하게 이 두 팀의 승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 않았었거든요. 오늘 또 주목해야 될 매치업이 바로 이 두 선수 간의 대결입니다. 펠프스와 라거나. 일단 이종현 선수가 빠져있는 모비스의 라거나를 상대하는 펠프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펠프스 선수는 득점력을 갖춘 센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라거나 선수가 혼자서 막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밑을 지배하라. 과연 누가 지배하게 될지 오늘 이 두 선수 간의 매치업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경기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오프닝 세레머니부터 펼쳐지겠습니다.
한쪽은 연패를 끊고 왔고 한쪽은 연승을 끝내고 왔습니다. 앞서 뭐 오프닝 때도 김승윤 위원 잠깐 얘기해 주신 대로 서울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순위와는 별개로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부상 선수가 지금 차곡차곡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민국 선수도 돌아왔고요.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는 이제 김동욱 선수가 이제 특히나 부상 복귀와 아마 가장 좋은 경기를 펼쳤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먼 거리 석점슛 인상 깊었습니다. 세 개 석점을 터뜨리면서 그날 사실상 뭐 승리의 그 주인공 역할을 해줬었고요. 오늘도 아마 그 분위기를 고스란히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이상민 감독이고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아직 어찌 보면 좀 불명예 쓰는 기록이긴 한데요. 연승이 아직 없다는 점이에요. 일단 뭐 팀 전력이 그다지 이제 타 팀들에 비해서 탄탄하지가 않습니다. 예. 뭐 지금 김태술 선수도 이제 갈비뼈 부상으로 좀 빠져 있고요. 예. 아마 이제 곧 회복을 해서 이제 복귀를 하긴 할 텐데 먼저 서울 삼성의 베스트 라인업 펠프스 이관희, 천기범, 문태영, 김동 선수를 꼽아봤는데 오늘 스타팅 라인업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 펠프스 역시 이관희, 천기범까지 문태영 선수까지 쭉 들어오고 있고 차민석 선수가 오늘 선발 나오고 있군요. 자, 아무래도 이제 모비스의 함지훈 선수를 막기 위해서 나온 것처럼 보이죠? 예. 펠프 선수가 평균 득점이 26.74 득점. 지금 리그 선두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 여세를 몰아서 어떤 경기 흐름을 또 주도하게 될지 오늘 경기야말로 펠프스의 역할, 팀의 연승과 더불어서 선두를 잡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울산현대모스트 베스트 라인업은 라거나 문태종, 양동근, 이대성, 함지훈 선수를 꼽아봤고요. 오늘 스타팅 라인업과의 차이를 비교해보시죠. 라거나 김광철, 박경상, 배수영, 함지훈. 확실히 이제 부상 선수의 공백이 좀 느껴지는 라인업이군요. 자, 이대성 선수와 양동근 선수의 이제 부상 공백이 좀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예. 박경상 선수가 양동근 선수의 역할을 이제 해줘야 되겠고 또 배수영 선수도 지금 이종현 선수의 공백을 나름 지금 잘 메워주고 있거든요. 일단 배수영 선수는 활동량이 굉장히 좋은 선수죠. 예. 자, 오늘 라거나 선수와 이제 펠프스의 대결도 앞서 뭐 평균 득점이나 리바운드에서도 두 선수가 상당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 간의 어떤 자존심 대결도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재밌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서울 삼성 올 시즌 이제 33번째 시즌 경기. 특히나 이제 그 우울한 주말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삼성이 특히 이 주말에 대한 징크스가 좀 큰 편이에요. 일찍 경기하는 게 선수들한테 좀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은 3연패, 일요일 경기는 5연패에 빠져있기 때문에 오늘이야말로 저런 부분을 좀 깨뜨리는 경기가 될 것 같고 오늘 경기 만약에 잡는다면은 1석 2조,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그렇죠. 있는 오늘 매치입니다. 네. 내일도 또 잠실에서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예. 삼성에서는 이제 오늘 경기를 승리하면 좀 더 좋은 분위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SK와는 한 게임 반차를 유지하고 있는 최하위 삼성이 되겠고요. 어느새 시즌 7패까지 당했습니다. 참 치르는 숫자가 상당히 적긴 합니다만 유재학 감독의 눈높이에서 상당히 좀 크게 느껴질 것 같고요. 자, 이제 양팀 간의 시즌 4라운드 팁오프 막 출발했습니다. 울산 현대모비스의 성공으로 이제 1쿼터가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박경상이 시작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김광철, 다시 박경상에게. 자, 문태영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박경상 살짝 빼줬습니다. 배수영, 그러나 거쳐할 수도 있고요. 자, 오늘 현대모비스는 이 함지훈 선수를 많이 활용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함지훈을 막을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지금 삼성에는. 네. 자, 라거나. 앞에는 펠프스 두 선수가 처음으로 몸을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박경상 바운스 패스 이어받은 라거나 중거리 점프슛. 오늘 양팀의 첫 득점을 라거나가 먼저 올려줍니다. 라거나 선수와 이 펠프스 선수 간의 신경전도 굉장히 이제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펠프스의 마찬가지 점프슛은 불발로 돌아갔습니다. 상당히 좀 초반부에 좀 스피드를 내고 있는 좀 모비스의 모습이고요. 안쪽에 함지훈, 문태영 그 등지는 과정에서 다시 아웃됐습니다. 그렇죠. 자리를 너무 쉽게 뺏기죠. 예. 초반에 일단 함지훈 선수의 이 스타팅 기용 지금 골 밑에서의 모습이 상당히 조금 눈여겨볼 만하겠네요. 예. 라거나 선수가 미들슛을 갖췄기 때문에 오히려 골 밑에서는 함지훈 선수를 더 공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라거나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함지훈이 외곽에서 받아줍니다. 바로 더블팀 들어오자마자 박경상의 석점 짧았습니다. 청기범이 따내면서 삼성의 공격 기회 이관희. 그러나 그 전에 반칙 피술이 울렸고요.
이관희 선수도 사실 조금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아, 최근에 지금 예. 슛 성공률이 좀 많이 저조해졌습니다. 예. 펠프스와 앞서 라거나 선수의 오늘 첫 번째 앞서 이제 더블 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라거나를 이제 봉쇄하기 위한 모습의 삼성이었습니다. 이관희 골밑 네. 득점. 제가 경기 전에 이관희 선수를 만나서 왜 이렇게 슛이 저조해졌냐 했더니 연습을 예.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라거나 점프슛 역시 멀었습니다. 이관희가 바로 볼을 따내면서 삼성의 공격입니다. 문태영 석점포 석점포 가득. 좋아요. 오늘 문태영이 첫 번째 득점을 석점으로 신고합니다. 일단 삼성이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선수들 움직임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예. 대수영이고요. 함지훈에게. 자, 두 명이 다가서자마자 다시 깎게 내줬습니다. 다시 함지훈. 4초, 3초. 들어가는 배수영.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발끝을 맞고 삼성의 공이 선언됩니다. 자, 배수영 선수는 이 석점슛이 찬스가 나면 바로바로 예. 바로 이제 시도를 해야 됩니다. 문태영 선수가 슬금슬금 다가서면서 굉장히 주저하지 않고 석점을 네. 때렸어요. 오늘 문태영의 첫 번째 득점. 자, 빠르게 다시 문태영에게 살짝 빼주면서 다시 문태영 또 한 번의 석점 기회. 득점포 두 개. 문태영의 두 개째 석점포. 삼성이 초반의 분위기를 서서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라거나 골 밑에 함지훈 두 명 사이 외곽 빼줍니다. 배수영 석점 던집니다. 석점 길었습니다. 문태영의 리바운드. 천기범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볼을 뺏기나요? 차민석과 함지훈. 함지훈이 공을 잡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반칙이 좀 나왔군요. 차민석 선수의 지금 반칙이 선언된 것 같아요. 아, 자 지금은 그렇죠. 비디오 판독을 하겠죠. 네. 자 유파울에 대한 지금 차민석 선수가 예. 지금 고의로 함지훈 선수를 잡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워낙에 지금 타이트하고 좀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으로 조금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유파울 여부에 대한 지금 비디오 판독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의 지금 초반 분위기 일단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예. 뭐 문태영 선수가 연속해서 두 개의 석점슛으로 분위기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자, 함지훈 선수, 예. 함지훈 선수나 라거나 선수가 포스트업을 하면 삼성에서 지금 바로 더블팀을 가는 예. 그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디오 판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정길에서 지금 3연패 중이거든요. 오늘 또 한 번의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좀 많이 하는 경기예요. 그렇죠.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예. 함지훈 선수와 라거나 선수가 골밑에서 활약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판독이 이제 다 이루어진 것 같고요. 아, 네. 그냥 일반 파울이 네, 적용이 됐죠. 예. 유파울은 아닌 것으로 네. 이제 예. 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냥 모비스 이제 공으로 이어지겠고요. 스코어는 8대 6점을 앞서 있는 서울 삼성입니다. 김광철입니다. 청기범이 따라붙습니다. 스크린 맞고 이동, 바운스 패스, 라거나 외곽에 문태종이 있습니다. 문태영에 이어서 문태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두 형제가 지금 코트 위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태영 짧게 펠프스 정면에서 점프슛. 그러나 이 공을 다시 한번 따내는 펠프스. 공 줄 곳이 여의치 않습니다. 외곽으로 다시 한번 빼줍니다. 청기범 스크린 이용. 그러나 그 사이에 끼고 말았어요. 볼을 뺏깁니다. 그대로 가볍게 레이업 득점. 아하. 삼성선 좀 아쉬웠던 지금 시점이네요. 펠프스 선수와 예. 청기범 선수가 둘이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다시 한번 청기범 그리고 김광철과의 대결. 자, 다시 문태영 좌중간 그리고 펠프스 골밑 득점. 아, 지금 아주 좋은 호흡을 맞췄습니다. 일단 이제 문태영 선수가 슛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런지 수비가 좀 타이트해졌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는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경상이고요. 빠르게 문태종에게 골밑에 더블팀 막혀있는 라거나 빼줍니다. 또 한 번 돌리고 김광철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관희의 리바운드. 좌중간 이관희 다시 펠프스
자, 또 한번 사이드에서 펠프스에게 연결됐습니다. 라거나를 따돌리고 슛 동작. 아, 네.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고 있는 펠프스입니다. 저 펠프스 선수도 좀 영리합니다. 예. 네. 이번에는 사실 라거나가 좀 낚인 느낌이었어요. 네. 예. 자, 여기서 완전 샌드위치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렇지. 자, 보시면은 펠프스가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가져왔고요. 네. 펠프스 자유투 1구 첫 번째 자유투 놓쳤습니다. 초반부터 아마 유재 감독이 원했던 그림대로 지금 경기를 풀어가지 못하고 있는 표정이군요. 자, 일단 현대모비스는 요즘 최근에 득점이 굉장히 저조해졌습니다. 예. 예전에 막 90점, 100점대의 점수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좀 뭐 말씀드린 대로 지난 LG전에서 68득점, 시즌 최소 득점 경기를 펼쳤어요. 자, 그만큼 예. 외곽의 지원이 필요한 현대모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태종의 돌파입니다. 직접 가볍게 내려놓습니다. 문태종의 득점. 이관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사이를 빼는데 여기서 볼을 놓쳤고 이 공이 다시 한번 김광철의 손에 나눠지면서 문태종! 네. 그러나 플랙에 막힙니다! 결정적인 찬스를 놓칠 뻔했습니다만 그러나 문태종은 마무리를 뒀죠. 그나마 모비스로서 천만 다행이군요. 네. 일단은 이제 문태종 선수가 들어오면서 예.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현대 모비스도 10대 8까지 다시 쫓아오고 있는 현대 모비스입니다. 안쪽에 파고듭니다. 문태영 원앤드슛 득점. 초반에 지금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문태영과 네. 문태종인데요. 예. 다시 문태종이고요. 함지훈에게 포스트업 시도하는 함지훈 빼줍니다. 슛 동작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문태종. 샤클락이 쫓아옵니다. 5초 밑으로 떨어집니다. 박경상의 석점 들어가지 않고 이 공을 자 마지막에 누굴 네. 맞고 나갔을까요? 지금 청기범이요 맞고 나갔죠. 네. 예. 자 여기서 펠프스 선수가 빨리 빠져줬어야 되는데 예. 네. 미처 빠져나오기 전에 네. 패스가 이루어졌고요. 자 지금은 이제 펠프스가 잘 걷어냈는데 다시 한번 라거나 선수에게 걸렸고요. 문태종의 득점으로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현수 선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서울 삼성 김광철. 더블팀 또 한 번 들어옵니다. 멀찌감치 박경상에게 돌렸습니다. 시간 쫓아옵니다. 올라가는데 이 공을 다시 한번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문태영 차민석 펠프스 라거나와의 1대1 승부. 자 그러나 직접 펠프스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빼줍니다. 그리고 던졌습니다. 득점 차민석의 득점. 자 삼성의 공격력이 굉장히 예. 활발해졌습니다. 김광철이고요. 라거나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불발. 지금 뭐 문태영 선수나 펠프스가 좀 잘해주고 있는 반면에 지금 모비스는 라거나가 좀 묶여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지금 외곽으로 네. 너무 많이 빠져있습니다. 라거나 네. 선수. 아직까지 2득점에 그치고 있는 라거나 선수입니다. 어쨌든 삼성으로서는 지금 점차를 벌릴 수 있을 때 빨리 최대한 벌려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고요. 네. 6점 차. 1쿼터 3분 30여초 남았습니다. 돌파 청기범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골을 다시 한번 찾아냅니다. 빼줬고요. 밀어붙이고 있는 펠프스 다시 한번 외곽 문태영 그대로 던졌습니다. 중간슛 들어갑니다. 오늘 최고의 슛감을 보여주면서 문태영이 19점째를 올립니다. 이번엔 문태종이고요. 빠르게 안쪽 비었습니다. 함지훈 가볍게 레이업 득점. 오늘 양쪽 다 상당히 좀 스피디하게 좀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일단 현대모비스의 수비가 조금 헐거워 보이죠. 네. 다시 문태영 안쪽에 펠프스 공을 살려내기 전에 그러나 마지막에 손 안에 넣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공격력은 괜찮습니다. 네. 예. 아 문태영 선수가 지금 펠프스 쪽으로 연결을 해줬는데 함지훈 선수에게 좀 걸리고 말았고요.
박경상. 배수용 안쪽으로. 김광철 다시 문태종에게. 김광철 이어받는데 이어받는 과정. 파울이 좀 나왔고요. 자, 현대모비스는 지금 이 가드 포지션에 있는 이 두 선수, 김광철 선수, 박경상 선수, 이 두 선수가 예. 조금 약속된 플레이라든지 그런 걸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선수들이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인 것 같죠? 그렇네요. 라거나 박경상에게 돌파할 듯 빼줬습니다. 석점 넘는다. 문태종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어받고 문태종 뛰어오릅니다. 득점으로 마무리. 자, 문태영과 문태종의 대결입니다. 예. 물론 기대도 했습니다만 기대 이상의 좀 1쿼터 이 두 형제 간의 네. 모습이에요. 석점 김현수. 네, 돌아가요. 김현수의 3포인트. 자, 현대모비스는 아직까지 석점 슛이 없죠. 예. 다시 문태종. 다시 한번 연결 과정에서 피스를 올렸고요. 자, 앞서서 아쉽게 좀 공을 놓쳤던 펠프 선수였고요. 자, 이제 양 팀의 단신 외국인 선수들이 예. 투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이트 밀러 선수가 이제 투입이 되겠고요. 모비스는 역시 쇼터 선수가 코트 위로 들어오겠습니다. 펠프스와 라고나 선수가 나란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1쿼터 1분 48초 남았습니다. 쇼터가 들어오자마자 공을 이어봤습니다. 문태종, 문태종 들어가지 않고 찬스가 계속해서 나고 있는데 예. 지금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현수 코너를 달고 따라갑니다. 다시 외곽으로 돌파 시도. 따돌릴 듯 하다가 다시 외곽 석점 던집니다. 아, 에어볼이에요. 김현수가 또 한 번의 석점을 노렸는데 이번에는 밀러 역시 들어가지 않고 또 한 번의 기회. 밀러의 또 한 번의 석점 시도. 이번에는 놓칩니다. 네. 와, 지금 1쿼터에 지금 삼성의 석점포가 네 방이나 터졌죠. 신바람이 났어요, 지금. 네.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 경기를 풀어가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겁니다. 자, 어느새 10점 차까지 벌린 가운데 이제 1쿼터 남은 시간은 1분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셰넌 쇼터. 그리고 네이트 밀러를 앞두고 던집니다. 역시 멀찌감치 멀어집니다. 골밑 함지훈 득점. 22-14. 청기범 그리고 김광철의 대결이고요. 다시 문태야. 다시 빼줍니다. 그리고 던졌습니다. 아, 좋아요. 맞춰버립니다. 문태영의 석점포. 오늘 1쿼터만 벌써 3개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쇼터 크로스패스 받아서 김광철 침착하게 쏩니다. 네. 바로 이게 오늘 모비스의 첫 번째 석점포입니다. 점수 25-14, 17입니다. 25-17, 8점 차. 자, 이제 1쿼터 마무리 단계고요. 청기범 돌파 직접 페이어. 3점 4초 남겨두고 이제 1쿼터 마무리. 김광철 들어갑니다. 정면에서 그러나 먼저 네. 버저가 울렸습니다. 1쿼터 마무리입니다. 25-17 삼성의 선전이었어요. 아, 네, 뭐 문태영 선수를 칭찬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 네. 10점 차로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잠시 후 2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